바영 신의 품에 말하기를 직견 방인하여 급추 장환한데 곧 옆사람을 보내요. 법화경 친애 품에 그 비유로 말했죠. 부처님이 그 아들을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걸식하고 다니다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지만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거창하게 아주 높은 자리에서 으리으리하게 여러 가지 그 부귀가 뛰어나서 왕과 같기 때문에 또 놀래가지고 겁을 내서 도망쳤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줄을 알아보고 그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붙들어 오는 거지요. 그 내용입니다. 곧옆 사람을 보내어서 급하게 쫓아가지고 데리고 돌아오니까 온데 궁자가 경악하여 칭원 대환 등이라 하시니라. 궁한 아들이 궁자 비유죠. 지금 궁자는 바로 부처님의 법을 처음에 외면했던 그런 중생들이죠. 궁자가 놀래고 놀래가지고 칭원하면서, 칭원이라서는 자기는 억울하다, 그야말로 참 원통하다고 이렇게 칭하면서 크게 부르짖은 아우성 친다 말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붙잡아 가느냐 하고 크게 울부짖는 그러한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엄씨가 궁자 경악이라고 했죠. 그전에 하엄씨는 궁자 경악입니다. 법화경 친애품에 나오는 궁자 비유입니다. 기독교의 탕하유관에나 이걸 나간 거죠. 법화경 걸.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꼬우지요. 그 궁자를 못난 그 자기 고아가 되어서 천의 고아로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참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니까 이제 아주 못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의복도 남루하고 제일 못난 못생긴 사람을 보내서 그 궁자 보고 저기 부잣집에 가서 일하고 밥을 얻어먹고 거기서 좀 살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느냐고 하니까 똥치는 걸 시킨다. 그게 이제 제분 전가라요. 그래서 따라가서 청소나 하고 똥이나 퍼내고 하는 그런 일은 자기한테 자기 분수에 맞거든요. 그래서 똥을 제거하면서 값을 정하고 그야말로 품팔이를 하지요. 그게 가함시입니다. 방등시는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 법문을 들을 때는 출입이 자제라.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몇년 살아보니까 얼굴도 있고 자기 아버지라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이제 하게 되었죠. 아버지도 이제 얼굴을 조금 잘 꾸미지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해서 친밀감이 있도록 친숙해 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가 있는 그런 그 집에까지 왔다 갔다 출입을 마음대로 했었죠. 그게 방등시고 반야시는 이제
나중에는 그 비밀 창고 모두 보물 창고를 다 가르쳐 주었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물 창고를 영지했다. 수령해가지고 그걸 잘 자기가 금전 출납부 같은 거 또는 창고의 모든 보물을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끌려주고 또는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영지했단 말은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보살펴서 잘 안다는 뜻이죠. 어디 가서 어떤 보물이 있고 어떤 창고에는 뭐가 있고 하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을 영지라고 합니다. 법화 열반시는 이제 전부 과업이라.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그걸 살림을 전부 다 전장을 해주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친척과 이웃 사람에게 다 공포를 하고 내가 잊어먹었던 고아가 되었던 그야말로 아들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다 상속을 한다 해가지고 그 궁자한테 준 거죠. 그것이 전부 가업입니다. 가업을 전부 한다. 어제 방등이란 말은 해석을 안 했죠. 방등경. 방등경도 있지만은 유마경 같은 것을 방등부라고 했죠. 방등경이라고. 방등이란 말은 대방광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법을 방등이라고 그럽니다. 방이란 말은 대방이라는 뜻이고, 등이란 말은 평등이라는 뜻이죠. 대승은 별명입니다. 평등이나 정등이나 같죠? 평등이나 정등이나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하는 그런 대방광 그런 뜻에서 그냥 방등이라고 했습니다. 대장경 가운데 방등경도 있어요. 대직경도 있고 예를 들면 앙굴마라 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방등부에 속합니다. 어제 저 재관법사 생존 연대는 밝히지 않았대요. 다른 책을 참고해 봐도 생존 연대는 안 밝혔어요. 재관법사 생존 연대는 언제 출생하고 언제 죽은 것은 자세히 밝힌 것이 없어요. 다른 것, 불교 사전이나 불교 통사나 조선불교 선교사나 그런 데는 생존 연대가 안 나왔어요. 불조통제나. 중국에 가서 한 10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좌탈했거든.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그 상자에 이 책이 한권 있는데, 거기서 광명을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거기를
찾아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 중국 그 불조통기라는 그 책에 그런 기록이 나왔거든요. 불조통계라는 통기 이런 책에는 그런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천태종 학자들이 엮은 책이죠. 중국에 불조통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생졸연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더 이제 중국의 아주 그 비밀 문헌이 어디에 소장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알기가 좀 애매하죠. 대각국사 전에 어제 적었던 그것은 고려 광종 때의 연대인데 조금 한 해 두 해가 좀 덜 맞죠. 고려 광종이 제관법사를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천태종 그 이 경전들을 책을 중국 그 오랑이 그걸 구하니까 거기에 제공을 해 준 겁니다. 그럴 때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인과 응보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대각국사하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고려 문종은 광종보다 훨씬 몇 년, 몇십 년, 한 근 백 얼마 후에 스님인데 고려 문종의 제4자 대각국사가 중계했잖아요. 의천 대각이라고 그러죠. 호가 대각국사라고 대각이라고 하죠. 국사까지 지냈어요. 의천은 이름이죠. 그분이 천태종을 일으켰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천태종 그런 모든 문헌이나 경전이 좀 없어져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그걸 제공을 해 줬는데 또 그것이 이제 인과 응보로 죽었으니까 또 다시 돌아오는 원리. 대각국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정원법사로 붙어서 정원법사라고 중국의 항주에 그 스님과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문헌을 많이 구입해 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대학국사가. 그런데 천태종 문헌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천태종을 일으켰죠. 대학국사는 천태학 공부했고 천태종 그 학자로서 크게 우리나라에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자령하이요. 그건 묻는 말입니다. 문자가 없어도 묻는 밑에 답이라는 건 나오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안 거냐. 알았다고 해도 되고 영수 간 거냐. 영수증 갈 때 어떠한 의미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라. 그에 대한 답이죠. 모든 성문이 자리에 있으되 하엄경에 대한 하엄시 지금 하엄경을 돈교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제일 돈교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예? 어제 3페이지 둘째 줄에 제일 돈교자는 했죠. 주어가 지금 제일 돈교니까 제일 돈교에 대한 말이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답이라 모든 성문들이 소성 나한들이나 성문 연각 모두 그런 500 성문들이 하엄경 입법계품에 나오죠. 500 성문 어제 적었죠. 하엄의
법좌에 있으되 하음어 설법하는 그 자리에 동참했지만은 여롱양맹 등이 야가 등이 치아니라. 여는 양맹이라고 안 되었고 야가라고 되어 있죠. 예? 벙어리 아짜 귀먹은 것과 같고 벙어리와 같다고 하는 그런 등이 이것이니라. 들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벙어리와 같고 귀먹은 사람이야. 귀먹은 사람이 벙어리도 되고 벙어리가 귀먹게도 되지요. 거기까지가 돈교의 제일 돈교 화엄경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점교입니다. 돈 등 사교는 시 화이니 화이에 대해서 사교로 지금 말하죠. 두 번째 점교라고 하는 것은 점교자는 자하의 삼시삼미를 총명유점이라. 이 밑에 이제 오십 가운데 삼시하고 또 오미 가운데 삼미하고 그걸 전부 다 총이 점이라고 말합니다. 자하의 삼시와 삼미를 총명유점이라.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까지죠. 하나 둘 셋. 지금은 이제 점교에 대한 겁니다. 차일 삼성 근성이 어돈의 무익고로 다음에는 삼성의 근성들이 돈교에 이익이 없음을 위한 고로 부처님이 이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처음에 삼성법을 말씀을 안 했지만은 부득이 이제 화엄경에서 일성법을 말씀했죠. 그러나 못 알아먹고 이해를 못하니까 부득이 이제 퇴설 삼성이라요. 그래서 삼성의 근성들이 돈에 대해서 돈이랑 돈법 하음의 그 돈교 법문에 대해서 이익이 없음을 유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단 말은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듣고 잘 이해를 해야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이 불투기하면 설법도 근기에 안 맞으면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법에 이익이 없다는 뜻이죠. 설법을 하면 근기에 거기에 던져 근기에 맞게 하지 못하면 던질 투자는 거기에 투기란 말은 요즘에 투기 사업하는 그런 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투기는 그 중생의 근기에 알맞게 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불투기라고 그래요. 근기에 맞지를 아니하면 이건 투합이라는 투자요. 합할합자 투합되지 못하면 말이요. 한자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옛날 것이 이제 투기라는 말은 근기에 맞지 않는 것. 요즘에는 투기사업 시기를 잘 노려가지고 좋은 그 시기를 포착해서 헐케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은 것을 투기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은 달라요. 그러면 지시한 언어라. 다만 부질없는 말뿐이다. 부질없을 한자요. 한가할 한자가.
그렇다면 법에 아무 이익이 없다는 그 말이죠. 그와 같이 하음법문, 일승법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돈교에 대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동적장 하시고 적장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적장은 정멸도장, 하음경 연선하시던 보리장이죠. 부동이란 말은 거기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뜻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적장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하음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보리수 나무 밑에 그 성불한 보리장을 안 떠나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모두 올라다니면서 설법하셨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적장은 정멸도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이후 노건 하사대서 노기아원에서 노건에 논의를 사대 부처님이 논의는 거죠. 그러니까 차위 유자나 논일 유자나 전부 다 부처님에 관계되는 말이죠. 부처님의 사실을 말한 겁니다.